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촬영하고 오늘 그 토요일 아침인데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주제를 그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그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그 자체가 정상화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북한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드린 대로 그두 번째 주제, 미국이 그 패권국, 뭐 패권국이죠. 패권국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말안 듣고 중국도 말안 듣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 쏴대는 것도 전부 미국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패권국 구실을 못하는 미국,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국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큰 책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아직도 불멸의 대국일까라는 제목으로 다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미국과 관련된 책을 뭐 지난 한 10년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간행을 조금 미루고 있는 이유가 제가 책 제목을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라고 잡았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큰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된이 무렵에 그 책을 그 제목으로 내는 것이 조금 좀그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그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그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라는 그책 제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제목인데 그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번역해서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헤제모니, 패권이라는 말보다는 리더,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말을 좋아하죠. 리더라는 말이 훨씬 더그 소프트하고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조셉 나이. 여러분 사진 보실 텐데 그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몰락하고 있다라는 말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미국 몰락론. 그때 무슨 소리 하느냐? 미국은 bound to lead, 운명적으로 지도하는 나라야. 운명적으로 앞에서 끌어가는 나라지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아,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적어도 한 세기 이상, 100년 이상 세계의 1등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되죠. 요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판이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21세기 미국 파워. 뭐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1등일 것이야.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 똑같은 내용의 책인데, 제목들이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아,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쭉 오랫동안 그 미국 외교 정책, 미국의 힘,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군사 전략 등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뭐 무려 한 5, 6페이지 정도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을 이 책으로 붙였다가,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는 바람에, 잠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불멸의 대국이냐? 아, 뭐 불멸의 대국은 맞는데 이제 리더십은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된 것은 1945년은 아닙니다. 1945년에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죠. 그러니까 이제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됐는데, 70년 동안 미국 국력은, 미국 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945년은 미국 혼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이외에 모든 강대국, 뭐 전쟁에 진 나라든 이긴 나라든,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피폐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혼자 우뚝 서 있어서 미국의 GDP가 세계의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전부 그 2차 대전의 강대국들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한 것을
1975년 정도로 칩니다. 1975년 때 미국이 GDP가 세계의 절반이 됐는데 지금도 절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있고 그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소련이 망한 이후에 미국은 유일 패권국으로 남아가지고 세계를 끌어가고 있죠. 미국식 경제제도가 지구 전체에 전파된 것을 세계화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사인했습니다. 한 30개 이상의 그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석유값이 한국보다도 더 비쌉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서울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요. 아니, 세계에서 기름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보다 기름값이 더 비싼 곳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가 잘못되었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가스 채굴 금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공해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파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사와야지. 외국 거 사와야지. 그 미국이 자기 것을 생산하던 나라가 외국 것을 사오니까 국제 유가가 확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확 올라서 기분이 아주 좋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러시아는 한 수백억 달러를 작년에 벌었습니다. 그돈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 일이 꼬이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 지도 하나 지금 보시겠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멕시코만까지 오는 긴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긴 송유관을 XL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사진도 보시는데, 이게 뭐 공해에 나쁘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건설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미국이 하루에 83만 배럴만큼 이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이 뭐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한 7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게 하고 러시아 걸 수입하고 그 70만 배럴 수입하는 돈이 하루에 7,500만 달러입니다. 하루에 7,500만 달러니까 1년이면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러시아에다가 대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까 이제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되는데 한동안은 기름을 안 사온다는 벌을 주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 3월 8일에야 겨우 러시아산 기름을 사지 않기로 했는데 러시아 거를 안 사니까 다른 데서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거 미국말 죽어도 안 되는 나라들한테 석유 좀더 많이 퍼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하고 맞먹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한테 석유를 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또 자기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책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루에 7,500만 달러씩 러시아에 이제 돈을 대준 겁니다. 석유를 사오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7,500만 달러씩 전쟁이 2월 24일 날 나고 3월 8일까지 미국이 그걸 사왔으니까 그동안 대준 돈이 한 1억 달러 정도 안 되겠습니까? 바로 전쟁하는 동안에도 미국이 러시아한테 돈을 대준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3월 8일부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꼬여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어느 도시는 이게 아마 LA 같아요. 1갤론이 3.8리터입니다. 그래갖고 7달러 29, 9센트 90전. 그러니까 7달러 30센트예요.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리터당 2,336원입니다. 이게 한 3월 16, 17일 그 무렵인데
우리나라가 서울이 2285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싸요, 한국이.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석유 많은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석유가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막 팔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미국보다 석유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매장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퓨어링 프리덤이라는 그 미국 석유학자가 쓴 책인데,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외 모든 오페크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말 들으면 좀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석유와 가스가 나머지 지구 전체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휘발유 값이 서울보다 비싸다. 이게 지금의 그 이상한 현실입니다.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 책을 쓴 조셉 나이 교수.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좀 점잖고 과장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300년 쓸수 있는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이후에 로키 산맥에서 또이 셰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로키 산맥의 셰일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약 2조 배럴 정도 매장돼 있다고 보는데, 2조 배럴은 미국 혼자 쓰면 한 300년 쓰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앞으로 500년 동안 쓸수 있는 석유가 있겠구나. 500년도 더갈것 같아요. 지금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있으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라는 자원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영원한 그 강대국이 될수 있다, 불멸의 대국이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인데, 유럽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러시아 석유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자. 그러면 뭡니까? 그 미국이 대줘야 되는데, 그 미국이 지금 석유를 캐야 된다는 소리인데, 바이든은 공해 때문에 이거는 안 캔다고서 다 못하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약속을 유럽 사람들하고 덜컥 해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런 그 경제 정치 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부통령 뽑을 때 그랬죠. 남자면 안 된다. 그리고 백인이면 안 된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라는 조금 좀 이렇게 실력이 약해 보이는 그런 여자 부통령입니다. 요번에 그 대법원장 후보를 한 명을 지명을 했는데, 여자예요. 흑인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우수한 사람을 뽑는다가 아니라, 남자면 안 된다. 백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흑인을 뽑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woman? 여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법관 후보가,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생물학자가 앞서서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거. 거기에 다 완전한 정의가 돼 있는데, 여자가 무엇인가 나는 모른다. I am not a biologist.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해서 지금 또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지금 만화 하나 보세요. 조 바이든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남자처럼 생긴 어떤 여자가 올라가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뭘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 옆에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막 그냥, 이게 남자 중에 말이죠. 여자로 성전환한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그 레슬링 선수가 그냥 진짜 여자들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이 되는 거죠.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꼬는 바이든의 미국. 바이든이 그 대통령 되는 날막 사인 질의 했을 때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수 있고, 동성애도 괜찮고, 다 괜찮다. 모든 차별 철폐라는 데 사인을 했는데, 뭐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 남자가 여자가 된 수영선수 이야기입니다. 리아 토마스라는
펜실베니아 대학 아주 명문 대학 다니는 학생이에요. 한동안은 남자 수영 선수였다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남자 수영부에서 여자 수영부로 옮겼는데 이 친구가 그냥 여자 수영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남자인데 수영복이 여자 수영복이네. 그래서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등했다라고 우승했다라고 좋아서 두 팔을 번쩍 쳐드는 모습이 이 사람이 여자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리아 톰슨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회를 석권하였다 다 참편했어요. 예. 이번에는 바로 3월 10일 날 있었던 그 게임에서 또 뭐 완전히 500야드 미국 500야드라는 그 이 거리 장거리죠. 거기 자유 스타일에서 1등을 했는데 2등을 한 여자가 바로 지난 동경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받은 그 미국의 기록을 가졌던 그런 여학생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가 그 플로리다 주지사 그 2등한 그 여학생이 플로리다 출신이랍니다. 그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가 어떻게 저 남자가 1등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수영에서 1등이 플로리다 출신인 저 여학생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리아 토마스라는 그 여자죠. 이게 법적으로 제가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자가 몇 달 전에 게임을 하고서 그냥 자기가 다 이기니까 너무 쉬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하고 게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여학생들은 뭐 맥을 못 쓰는 거죠. 예, 지금 얘가 500m에서 500야드에서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서 챔피언이 됐는데 여자 중에서는 챔피언인데 얘가 남자로서 치면은 467등이랍니다. 아, 남자의 467등인데 여자에 와서는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여자 동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일단 몸의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 크기가 다르고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경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것이 드디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때는 맞아. 남자 여자라는 것도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개념이야. 사회적인 개념일 뿐이지. 내가 남자가 되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막 이러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런 점입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우승한 사람은 혼자 서 있고 나머지들 여자들 셋이 같이 보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는 텍사스 대학 선수 같아요. 텍사스 대학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이것이 이게 맞는 거냐? 뭐 저는 대답을 제가 뭐 스스로 나의 견해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마 이제 이것을 다 광범하게 허락한다면은 진짜 여자 선수들은 여자 스포츠에서 아무도 금메달 받을 사람이 앞으로 없겠죠. 금메달 못 받으니까 장학금도 못 받고 뭐 큰 선수도 되지 못하고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뭐 공정한 사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냐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오래전에 크리스 노움이라는 사우스다코다 여자 주지사가 사우스다코다주에서는 남자 출신의 여자 선수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용감하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드산티스 요번에 얘기한 사람은 2024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가장 그 신빙성 있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2024년에 대통령에 다시 나가고 그리고 드산티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 시민들이 뭐 그 여자가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죠. 다 자유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깨닫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정치,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분위기도 전부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에서 이것도 3월 하순에 이제 나온 겁니다. 미국 국민들 68%가 지금이 미국은 heading on the wrong track,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단 32%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중국에다 전화 걸었죠. 시진핑, 너 푸틴 도와주지 마. 푸틴 도와주면은 재미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푸틴은 눈도 깜짝하지 않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들의 3월 18일 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가 무려 몇 시간 동안 전화로 화상 통화를 했는데, 도무지 그 시진핑은 꿀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신문에 바이든은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시진핑, 너 푸틴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두었던 수많은 무역 제재, 무역 규제, 중국 상품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수백 개 중에서 수백 개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놓고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것을 다 풀어줬다? 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정말 알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Weakness breeds aggression. 지금 바이든이 너무나 허약한데, 허약한 것은 그 깡패 같은 나라들의 침략을 불러일으킨다. Weakness breeds aggression. 허약함은 침략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허약함이 도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정말로 진실입니다. 중국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이군요. 지금 대만이 지금 참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각뭐 언론인들, 물론 이제 그 공화당 계통 언론인들이지만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육군 대장, 그 폭스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잭힌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폭스뉴스에서 한 말을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복하라라는 압박은 아닌데, 푸틴하고 빨리 협상을 하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뭡니까? 푸틴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잭힌 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과 협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금 허약한 지도자죠. 그래서 그샨 해니티 기자는 Weakness on the world stage, 세계 무대에서 정말 허약함을 과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허약함을 노종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신뢰도가 파탄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하원의원 중에 이제 그 젊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갖고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손가락이 몇개 절단된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원의원인데, 이름이 브라이언 마스트라는 사람이에요.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지금 현상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군은 세계 최고이다. 세계 최강. The finest, the best.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군대가 미국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군은 미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잘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같은 그런 그 탁월한 군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인데, 지금 현재 사자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양과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다. 사자, 라이온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을 양이라고 비겼습니다. 미국이 양과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그래서 큰 전쟁들을 지금 못 막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다. 독재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막 노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조차 미국을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거의 확정적으로 자기는 2024년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오늘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냐 했는데 트럼프가 44대 37로 이긴다라고 한 데가 빅데이터 폴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해리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조사는 51대 42로 트럼프가 이긴다고 나왔고 맥롤린이라는 그또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40대 46 그래도 트럼프가 1% 앞서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머슨 칼리지에서 조사한 거는 50대 41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에서 보면 전부 다뭐10% 7, 8%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게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참 대통령 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자기가 이겼던 뭐 트럼프는 자기가 졌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후보가 1년 만에 다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역사에 참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거의 7, 8 7에서 10% 정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오늘의 미국 상황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지만은 이런 시간이,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이것이 광정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자랑입니다. 민주국가의 그 특기고. 우리나라도, 야, 이 나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 미국이 지금 이 순간 바이든 대통령 통치하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기대를 다뭐 접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북한이 미사일을 막 들이쏴대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짧은 아주 간단하게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그런 그 강의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